자 지금 보시면 작은 작은이면 눌린다 필자 필자 팔자 필러 눌린다 엉덩이에 팔자 보톡스 필러하고 운동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했던 것 중에서 제가 어려웠던 것, 질문하기 대답하기 힘들었던 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필러 보톡스는 정말 많이 하지만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운동을 제가 다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답을 다 해드릴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각턱 보톡스 하고 나서 킥복싱! 킥복싱 해도 되나요? 맞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복싱이나 킥복싱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안 할 것 같고. 근데 그분은 너무 재밌으시대요. 하지만 볼에 필러 맞았는데 뿌악 맞으면 그거는 당연히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턱끝 필러 맞았는데 뿌악 맞으면 한 대만 맞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바바박 여러 대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김밥마라님 주짓수 하고 있는데 팔자주름하고 주짓수 운동하는데 제한이 많을까요? 주짓수도 제가 잘 모르잖아요. 검색 한번 해볼까요? 잡아가지고 자 눌린다 팔자필러 눌린다 엉덩이에 팔자필러 눌린다 너무 많아 할게. 제가 유명해져가지고 매미킴님 만나면은 차라리 저 해도 되냐고 물어볼게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UFC도 가끔 보고 뭐 그런 것들 보면은 뭐 이렇게 얼굴 막 이렇게 눌리던데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주짓수 X. 자 그 다음에 현대무용인 아크로바틱은 뭐죠? 아크로바틱. 근데 이거 보세요. 아크로바틱 학원에서는 괴의 생명체가 날 수도 있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아, 얼굴 눌릴 수. 여기 또 장면에 나왔어. 얼굴 눌릴 수 있어. 안 돼. 아크로바틱 X. 이거 영상 올라가면은 아크로바틱 하시는 분들이 댓글 좀 달아주세요. 팔자필러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눌릴 수 있는지 누가 또 물어봤어요. 저 환자분이 펑셔널 트레이닝 되느냐 봅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뭐 해도 되겠는데요? 자 해도 돼요. 이건 해도 돼요. 선생님 눈밑 지방하고 물구나무석이나 얼굴에 피 쏠리는 행동은 해도 되나요? 이거 눈밑 지방 재배치 말씀이시겠죠? 수술은 보통 하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주일까지는 피 날 수 있다. 그러니까 무거운 거 들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어떨 때는 아기를 들거나 할머니가 하안검 수술을 하고서 아기를 응차 이렇게 들었는데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피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대변 보는 것도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대변의 복압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아무튼 무거운 거 들거나 하면 그럴 것 같고 당연히 물구나무서기도 일주일 동안 안 하면 안 될까요? 또 모르죠. 또 인생에서 필수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 꼭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쭤본 거 아니잖아요. 힘들게 댓글을 다신 거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당분간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해도 된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세게 기상천외하게 할까봐. 또 있다. 여기 한의원 추나요법. 카이로프랙틱을 교수님한테 받아봤는데 머리를 그냥 이렇게 막 아까 주짓수 하듯이 꺾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해도 된다고 했다가 이것도 뭐 스티븐 싱을 한번 당하시면은 또 저한테 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좋아요, 구독. 자, 폴댄스. 자 그리고 폴댄스 운동을 하는데 물구나무처럼 거꾸로 뒤집는 자세를 많이 해서 얼굴에 피가 쏠리고 힘을 많이 주게 되는데 해도 될까요? 폴댄스가 아무리 제가 지금 유튜브 보고 한다고 해도 그 초보, 중수, 고수, 초고수의 영역으로 가면은 대체 뭐 어떤 기술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거꾸로 막 돌고 막 비보잉처럼 막 돌고 이럴지 모르잖아요. 제가 하면 안 된다. X. 자 다음입니다. 이마 필러 맞고 오토바이 헬멧 쓰면 안 되나요? 오토바이 헬멧을 검색을 해볼게요. 자, 오토바이 헬멧. 오토바이 헬멧이라는 게 뭐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이게 제가 또 한두 개 써보고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알 수도 없고 여러분들 제가 제 입에서 무슨 얘기 나올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쓰지 마세요. X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모른다. 네. 또 넘어갈게요. 눈가 보톡스 맞고 파워 같은 얼굴 운동 해도 괜찮을까요? 파워라. 파워 한번 보죠 뭐. 파워. 전에 아오리님이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아우리 이게 이제 입에 물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 얼굴에 근육에 운동이 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보셨다시피 아우리님 같이 이렇게 예쁜 분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파워까지는 제가 커버가 안 되네요. 승모근 보톡스를 하고 운동해도 되나요? 물어보셨어요 누가. 그래가지고 운동해도 된다. 보통 평범한 운동을 또 물어보시는 줄 알았죠. 뭐 어떤 운동 하시는데 했더니 클라이밍 이거 있잖아. 요즘에 실내 암벽 등반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올라가는 건데 승모근 보톡스를 맞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깨를 많이 들고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어깨도 들어야 되고 또 이거 잘못하면 막 뚝 떨어지는 걸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턱 끝에 필러를 하고 자 운동을 해도 되느냐. 운동해도 되죠 뭐. 혹시 몰라서 물어봤죠.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또 10kg를 드시고 10
10kg 괜찮죠. 이거 뭐 가벼운 크게 무거운 무게는 아니니까 괜찮다고 하시는데 한 번에 달리기를 할 때 20km를 뛰신대요. 20km라는 게 굉장히 긴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20km를 얼마 만에 주파를 하느냐라고 여쭤봤죠. 대략 1시간 정도에 그러면은 계산해보면은 1분에 300m를 가야 돼요. 이야 진짜 빠른 거 아닙니까? 이분 여자분을 알고 있거든요. 여자분이면은 20km를 달리기 기록 여기 볼게요. 이게 10km, 20km 마라톤 세계 기록 보유자 레드클리프 이제 10km에 30분, 20km에 1시간 3분 26초 와 대략 1시간 정도 이런 막 정말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필러나 보톡스가 어떻게 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안 가본 영역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어떻게 보면 저의 한계를 이제 치부를 드러내는 컨텐츠라서 좀 부끄럽기도 한데 다음에 저한테 여쭤보실 수밖에 없겠지만 큰 기대 없이 여쭤봤으면 좋겠다.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 상상해서 대답을 해드리겠다. 검색해주시면 제가 열어놓은 오픈 채팅방이 나오거든요. 1대1 채팅방인데 의학적으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대답해드릴게요. 자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요. 아름닥터 검색하시면 되고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사랑합니다.